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사건, 중상의 사건, 뭐 개요인이 필요한 사건 또는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사건들에서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약관 규정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는 것이 손해액이 더 높게 인정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위자료 산정 기준에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1억을 기준으로서 하고 과실에 대해서는 60%만 과실 상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 약관에 따르면은 65세 미만일 경우에 최대 8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되고 과실 상계 시에도 100% 상계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 약관 기준에서는 휴업 손해에 관해서 수입의 감소가 증명될 때는 그 실제 수입 감소에 85%만 인정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100%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송이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교통사고 소송, 뭐 보험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제가 해결 방법으로서 가지급금 제도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지급 책임이 있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면 가지급금 신청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게는 피해금의 50%까지 선 지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해당 금원으로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비용 지출하시면 소송 진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지출하신 이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은 추후에 소송 종료 후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란 걸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우리가 청구를 한 사건에서 900만 원가량 소송비용 반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변호사한테 5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1억 1,500에 10%, 약 1,100만 원이죠. 성공보수로 지급하게 되면 1,600만 원 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이 중에서 900만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오시는 거죠. 손해배상액이 만약에 5억 상당의 소송이라 그러면 약 1,350만 원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오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액이 굉장히 높은 사건에서는 뭐 초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아끼신다기보다 그 부분에서 확실히 전문가를 선임하셔가지고 대폭 손해배상액을 증액시키시고 그리고 추후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서 쓰신 비용 반환 받아오시면 훨씬 더 이익이 될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나 보험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